그 끌면서 맞죠? 왼발 끌면서 왼발이 너클링된 상태로 걷게 되면 계속 너클링 상태로 걷고 너클링 상태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발 바닥으로 딛지 못하고 서 있을 때에도 계속 빨리 걷죠. 빨리 걷고 왼발 조금 절뚝거리는 것 정도가 있고 속도 되게 빠르고 발 등으로 서 있는 상태이고요. 방향 전환할 때도 계속 발 등으로 딛고 있고 계속 발 등으로 계속 발 등으로 무릎 이하가 거의 뻣뻣해져 있는 상태로 계속 발 등으로 딛는 상태. 바닥으로 딛고 바닥으로 한번 딛었죠. 지금 발 등. 발 바닥으로 한번 전환됐다가 가로 발등으로 가고요. 발 움직이고 세워놓으면 그냥 걸어다니죠. 걸어다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걷고요. 그냥 쭉 걷고 이번 2주차 만에 완전히 정상주행 잘할 수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요. 장애물도 잘 지나갈 수 있고 주저앉거나 흔들리는 거 전혀 없이 아주 좋네요. 집에서 점프하는 것만 보면 되겠어요. 머리를 털 때에도 엉덩이 흔들리지 않고 빨리 걷죠. 빨리 걷고 왼발 조금 절뚝거리는 것 정도가 있고 속도 되게 빠르고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갔다가